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비상을 꿈꾸고 있는 빅생TV의 대세 빅버드입니다. 이번이 벌써 제가 소개해드리는 강의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진리가 펼쳐진 신성한 성전입니다. 인간의 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몸에는 대우주의 진리와 대자연의 순리와 이치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여행과 진화에 대한 큰 주제에서 시리즈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주제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그 강의 기억나시죠?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강의 영의 분화와 상위자 분화, 세 번째 강의는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에 대한 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여행,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의 창조와 탄생으로부터 출발하죠. 즉, 생명의 탄생은 의식의 탄생을 의미하고 생명체의 영혼백의 의식과 에너지를 담아 영혼의 여행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계 세상에 나온 아바타는 영혼의 분화 과정을 거쳐 영혼백의 에너지와 의식, 프로그램을 부여받고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의 여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번 시간은 영의 분화를 거친 영은 대우주에서 주어지는 역할 또는 신분에 따라 비물질 세계의 에너지체로서 존재하는 영의 여행이 있지만 물질 행성의 상위자와 분화를 거쳐 물질체인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는 영혼의 여행이 있습니다. 이때 입는 외투인 인간의 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빛의 생명나무에서 소개된 글과 강의에서는 인간의 몸에 나타난 색기공의 세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또는 인간은 작은 우주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우주의 구성과 원리를 살펴보고 인간의 몸 안에 그와 같은 대우주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조금 쉽게 이 시간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저 또한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답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의식과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잘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주를 단순하게 구분해 본다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 조금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표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고 아시죠? 새로 나오는 용어가 좀 보이시죠? 바로 공의 세계, 기의 세계, 색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세계도 물질 세계인 색의 세계, 비물질 세계인 기의 세계, 공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히 색기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기공의 세계가 그리 익숙한 용어는 아닐 텐데요. 세상 만물에 펼쳐진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이루는 말인데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된다는 의미로 겉으로 드러나는 색의 세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의 세계를 현상과 본질의 관계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주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작은 우주인 소우주로 하고 그 소우주인 인간의 몸에도 색기공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이시는가요?
자, 표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에 나타난 새끼공호 세계. 첫 번째, 인간의 몸에 있는 세계세계는 무엇이죠? 세계세계는 현대의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 기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계세계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인간의 오장육부, 심혈관 시스템, 근골격계, 각종 호르몬,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인류에게 검증되고 확인된 눈에 보이는 영역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 건강정보, 의학상식은 널리 소개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세계 영역에서의 인간의 몸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소개만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몸에 있는 기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의 세계는 경락 시스템, 차크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체 내에서 경락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경락, 정경 12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기경 8맥,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경락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이 들어오는 통로인 차크라 시스템도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기경 8맥이라고 하는 것은 12정경 외에 인맥, 동맥, 대맥, 축맥,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의 8개 경락을 말합니다. 기의 세계인 경락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생명활동, 의식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와 의식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락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신의 에너지가 30%, 우주인 하늘로부터 받는 빛 에너지가 70%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잘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70대 30이라는 얘기죠. 한의학적으로는 좌우 유주도상에서 표현되는 에너지에 따라 장부와 기능이 활성화되는 원리가 이 내용인데 여기서는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빛의 생명나무 카페 글이나 유튜브에 있는 한의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간의 몸에 있는 공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자주 접해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공의 세계는 인간의 몸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장치?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만을 믿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이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의 몸에 있는 공의 세계는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검증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즉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드러난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기의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를 공우세계 자체의 무형의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세계 기의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 공의 세계 자체의 시스템 전체를 일컬어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고 뒤에서 세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에 이어서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우주는 공의 세계, 기의 세계,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우주인 인간의 몸도 우주와 같이 새끼공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간의 몸에 드러난 새끼공의 세계가 어떻게 조물되어 인간이 탄생하는지, 새끼공의 세계로 드러난 인간의 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몸이 공의 세계에서 조물되는 원리입니다. 인간의 몸은 공의 세계에서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조물작용은 영에너지의 조물작용, 혼에너지의 조물작용, 그리고 세 번째 백에너지의 조물작용을 통해 인간이 탄생됩니다. 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공우세계 6개 층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1층위에서 3층위까지는 세그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로, 세부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을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입니다. 그 다음 4층위에서 5층위는 기계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로, 세부적으로는 경락 시스템, 차크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 의식과 감정을 통합하고 구현하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층위는 공우세계 자체의 무형의 기계장치가 설치됩니다. 공의 세계의 여섯 개 층위는 다시 다섯 개 층위로 세분화됩니다. 즉 6-1층에서부터 6-5층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1층은 생명회로도가 존재하는 층위입니다. 생명회로도는 인간의 몸의 모든 세계, 유형의 시스템과 기의 세계, 공의 세계, 즉 무형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몸에 대한 공의 세계에서 설계도이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회로도가 발현되어 인간의 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회로도의 세팅값은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층, 이것은 백에너지가 존재하는 층이며, 신체의 조건, 뇌의 기능 등이 결정되는 층인데,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 측면에서 다시 다섯 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인간의 몸이 창조되는 층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3층은 혼에너지가 존재하는 층위이며, 혼의식 매트릭스와 혼의식 프로그램에 의해 인간의 감정과 성격이 창조됩니다. 6-4층은 영에너지의 층위이며, 영의식 프로그램인 사고조절자의 특성과 숫자에 따라 인간의 의식이 창조됩니다. 6-5층은 본령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층위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몸이 창조되는 6-2층을 다시 세분화해서 5개 카테고리로 살펴보면, 6-2의 1층은 육체의 조건, 외형, 외모, 성별, 위지대락, 즉 위관신의 효율, 간장혈의 효율, 에너지 대사율을 결정하는 측위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위지대락, 위관신 사이클이라는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이 위관신을 연결해서, 위관신이 뭔지는 아시죠? 위, 간, 신장을 얘기하죠. 이것을 연결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장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간과 신장이 공유하는 라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간장혈이라는 말은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간은 간세포에 혈액을 저장하여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2의 2층은 정신적 측면에서 질병이나 증상의 정도, 비지대락, 즉 심폐비의 효율, 심생혈의 효율 등을 결정하며 5년마다 재조정됩니다. 여기서도 한약적인 용어가 하나 나왔죠. 비지대락, 즉 심폐비 사이클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이 심폐비를 연결하여, 심장, 폐, 비장을 연결하여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비장이 심장과 폐에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심생혈 내용이 있었죠. 이것은 심장박동으로 심장벽에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보시고 한의학적인 내용 자체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한의학적인 내용 소개된 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6-2의 3층은 두뇌와 인지능력을 결정하는 층위입니다. 그 다음 6-2의 4층은 혈액순환 시스템,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면역체계, 인간의 생로병사 주기를 결정하며 7년마다 재조정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6-2의 5층은 경락 시스템, 차크라 시스템이 창조되는 층위로 경락의 봉인이나 에너지장 등을 설치하여 인간의 몸의 모순을 결정하는 층위입니다. 공의 세계 중 6-2층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의 세부 내용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위지대락이나 비지대락, 간장혈, 심생혈, 에너지장, 경락봉인 등의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줄 압니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내용은 카페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의 몸이 영혼의 여행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 우주에서 귀하고 귀한 영혼의 외투입니다. 우주에서 영혼의 물질체험을 위한 영혼의 외투는 어떤 것이 있죠? 가장 낮은 단계에 광물로 영혼의 여행을 한다면 광물의 옷을 입고 나오겠죠. 광물의 외투, 식물로 나왔다면 식물의 외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동물의 외투가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는 인간의 외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가장 귀한 영혼의 외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물질체험을 위해 창조된 생명체 중 최고 사양의 외투인데 최고 사양의 의식구현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구현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의 층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창조주의 의식, 즉 사랑의 의식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로부터 조물된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색, 기, 공의 세계를 축소하여 대우주의 진리와 대자연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영혼들이 입는 외투 중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체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오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점에 있는 대우주의 진리와 대자연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인 인간의 몸에 생명 진리로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세그세계와 공우세계 중간에 기의세계가 있고 기의세계의 경락 시스템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장치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즉 전기신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공급하고 의식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가 진화하고 창조주의 의식도 진화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한 끊임없는 영혼의 진화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끊임없는 생명체의 창조가 있어야 하며 그 최신 사양의 생명체의 외투가 바로 인간의 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대우주의 전체 의식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창조주의 의식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귀하고 귀한 외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온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대우주의 진리와 사랑 속에 창조주의 의식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고귀한 영혼인 여러분의 모습을 현실에서의 초라한 내가 아닌 대우주의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끝없는 진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귀하고 귀한 영혼으로서 나의 존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에 이어서 영혼의 여행을 위한 또 다른 영역이 있죠. 오늘 영역은 인간의 몸이었고, 그 다음은 인간의 의식과 감정, 매트릭스,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